오늘은 닭 안심살로 만드는 간단 요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닭 안심살은 요리술과 허브 솔트 또는 갈릭 솔트로 30분간 재우는 게 기본이고요. 먼저 닭 안심 돈가스를 할 건데요. 튀기려면 밀가루, 계란, 빵가루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간편하게 마요네즈와 빵가루만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닭 안심살 6조각에 마요네즈 4에서 5큰술 밀폐용기에 담아 안심살을 넣고 조물조물 잘 버무려 30분간 재워둡니다. 그 사이 소스를 만들 건데요. 100% 오렌지 주스를 끓여서 양이 3분의 1 정도로 졸여지면 올리고당을 추가하고 전분물로 농도를 걸쭉하게 맞춰서 오렌지 소스 완성입니다. 이제 튀겨볼 거예요. 빵가루에 더 맛있게 파슬리 가루와 파르메산 치즈 가루를 추가하고 마요네즈로 재워둔 안심살에 빵가루 듬뿍 묻혀 역시나 아직 달궈지지 않은 후라이팬에 콜드 스타트로 튀길 거예요. 천천히 낮은 온도에서부터 튀겨 덜 익을 염려 없이 탈 걱정 없이 빵가루가 맛있는 갈색이 될 때까지 골고루 익혀주세요. 오렌지 소스로 더 촉촉하게 맛있게 되지만 스윗 칠리 소스를 섞어 쓰시면 상큼, 달콤, 매콤으로 더 맛있답니다. 두 번째 닭 안심살 요리는 구이. 역시 요리술과 갈릭 솔트로 밑간을 하고 굽기 직전에 전분가루를 골고루 뿌려 코팅을 해요. 그래야 고기를 구울 때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 촉촉한 닭 안심살 구이가 된답니다. 올리브 오일에 구워볼게요. 물론 식용유도 상관없어요. 천천히 양면을 3분씩 구워주세요. 가운데가 통통해지면 익었다는 신호랍니다. 요리술, 갈릭솔트, 전분가루, 재료는 간단하고 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되니 조리 과정도 심플하고 와, 살이 너무 부드러워요. 전 스윗칠리 소스에 찍어 먹을게요. 닭 비린내 없이 아이들도 잘 먹는 맛, 자꾸만 손이 가는 그 맛. 또는 갖은 야채와 전자레인지에 간단히 쪄서 더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갈릭 솔트와 함께한 간단한 닭 안심살 요리였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맛있는 요리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